지금 한 시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이제 작품들 무게를 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장님이 마무리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오시는 대로 이걸 하고 지금 정확히 2시 15분이니까요. 2시 15분이니까 2시 45분에 출발하기로 해요. 예, 그래서 가서 걸어서 얼마나 되죠? 걸어서 10분 거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화분에 꽃을 심으시면 돼요. 꽃값은 보통 2,000원, 3,000원 할 거예요, 아마. 근데 화분하고 꽃하고 어떻게 어울리게 심느냐가 예술가예요. 비싼 꽃보다 화분의 색깔하고 꽃하고 꽃의 넓이, 크기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한번 직접 심어보시고 4시까지 여기 와서 전시회하고 시장님 오셔가지고 아마 이제 수료식을 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시 45분까지 지금 가져가신 분들은 무게를 재주세요. 네, 저기 저울이 있으니까 저 조별로 무게를 좀 재주세요. 여기에 이제 꽃을 심어야 그때 사진 촬영하세요. 꽃 심고 여기서 전시할 거예요. 심은 거 가지고 화분은 하고 꽃하고 만났을 때 극대화돼요. 심어봐야 알아요. 그거는 화원에 가서 포트를 넣어보세요. 포트를 꽃을 넣어보면은 딱 알아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넣어보면 알아요, 꽃을. 그래서 그 잘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식물을 심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뽑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식물을 갈아서 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흙이었지만은 유약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유약이 들어가므로. 너무 키지 않아요? 예? 이런 거 보통 다육이에 많이 써요. 다육이 화분에 꽃을 많이 붙여요. 일반 야생화는 꽃을 안 붙이고 다육이에 꽃을 많이 붙여요. 다육이가 밋밋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구멍이 뚫린 것도 그러니까 내가 보러 가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여기에다가 천으로 바닥을 막아요. 그리고 집에서 뭐를 넣는 뭐 액세서리나 이런 걸 넣는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구멍 막고 바닥을 깔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 여기 왜 다리 어디가 그건 다리 자체가 없었는데 다리 여기 거기 여섯 개 있으니까 세 개를 내가 버렸죠. 이거는 지금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화분이면 모르지만 화분 아니니까 다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1kg까지 아니에요? 2kg까지 해주기로 1kg. 근데 지금 또 2kg라고 말씀들 하시죠? 아, 1kg. 나는 정말 이게 안 먹었어요. 아, 이 분에서는 상관없어요. 까져도 돼요. 이거는 여기다가 삼각형 고리 있잖아요. 그거를 픽스라고 있어요. 그걸로 픽스를 딱 붙여요. 고리를. 접착제 그런 거요? 픽스 테레비 선전 나오는 거 있어요. 동그란 거 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본드로 붙여요. 그 삼각형 요거를 고리를. 예예. 철물점 가면 팔아요. 액자 고리라고. 그거를 갖다 붙이면 돼요. 예, 붙이면 돼. 구멍 뚫는 거보다 그게 나아요. 아니. 글루건보다는 그 픽스라고 있어요. 픽스. 테레비 홈쇼핑 선전에 많이 나오는 철물점 가서 픽스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딱 붙이고 그걸 고리 붙이면은. 아, 이게 잡아서 눌러서. 예, 예. 픽스. 눌러서, 주물러서 붙이고 있어요. 아, 픽스라고 있어요. 픽스. 액자 하니까 어때요? 너무 예뻐요. 그쵸? 집에 작품이라고 걸어놓으면, 그쵸? 돈 받아야지 누가 사간다 그러면. 이게 내가 오래된 액자라 좀 때가 탔어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하나 저기 해놓으면 되잖아 또. 안 해도 돼요. 여기다가 장르고 달라. 네? 뭘로 붙이는 거예요? 액자에다가는? 픽스, 픽스. 뭐 말랑말랑 뭐. 픽스, 픽스를 이렇게 동그랗게 섞어가지고 동그랗게 네트워크 내서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꽉 눌러요. 테레비 홈쇼핑에 나오는 거 픽스. 인터넷 쳐보세요, 픽스. 접착제 픽스. 꽃을 잘 심어야 돼요. 꽃을 잘 심어야 돼요. 꽃이 안 죽어요? 아니 아니요. 꽃만 잘 심으면 돼요. 꽃을 뭐 있지 여러 가지 있잖아. 여기 난도 넣고 이렇게 합식하지 마시고 네, 합식을 하지 마시고 꽃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놓고 여기를 높게 여기는 좀 낮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낮게 요 정도 그럼 여기서 살 수 있는 좀 높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또 좀 구도를 주면 돼요. 보이게 해줘야 돼요. 허블도 보이게 해줘야 돼요. 같이 가는 거. 같이요. 어울리게 그냥. 천 원, 이천 원짜리가 여기 들어가면 확 살아요. 수저 받침 하시면 좋겠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컬러들이 지금 이런 컬러들이 예 네, 집에서 쓰신다니까 테이블에 항상 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식탁에 그리고 식탁에 이런 데다 꽃 하나 심어가지고 밥상머리에 딱 하나 해놓으시면 식구들이 좋아하죠. 선생님 네? 하실 거예요? 네? 뭐를요? 이거 브루치라랑 너무 무겁겠지. 이게 지금 도자기가 1D잖아요. 네. 2D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르죠. 이제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시 1D 안 받아줘요. 1D 수업. 우리는 2D라기보다 심화가 심화가는 전에 이제 많아요. 심화과정은 이제 물레를 연습해야죠. 화분 전문이 아니고 도자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10년은 배워야 작가 소리를 들어요. 최소한. 근데 화분은 1년만 제대로 배워도 작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냥 막 칠해도 돼요. 막 칠해도 작품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화분만 쳐다보지 선생님은 쳐다보지도 않네 이제. 이게 무슨 경우야? 에? 나는 이제 관심도 없고 갈 사람이라 이거요? 어떻게 마음에 좀 드세요? 아쉬워요? 아쉬우니까 좋네요. 정들면 큰일 나요. 자 지금까지 과정이 여러분들이 뭐를 배웠어요? 화분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 거는 도자기 기법으로 화분을 가르친 거예요. 자, 도자기를 배우면 뭘 배워요? 도자기만 배운 거예요. 흙만. 흙하고 유양만 배우게 돼요. 근데 화분은 어떻게 돼요? 도자기 플러스 흙 플러스 식물 아시겠죠? 요게 요것만 해도 또 어려워요. 근데 요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지금 하여간 뭐 가장 쉽게 한 여섯, 일곱 번 되지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도자기를 아무런 부담 없이 어려운 용어 없이 도자기를 쉽게 마스터한 거예요. 네, 대학교 1년 과정이에요. 진짜 1년 과정이에요. 그리고 솜씨들이 좋아가지고 물레를 차도 그렇고 만드시는 게
거의 뭐냐? 우리가 말하는 불량이라고 그래요. 이게 거의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만드신 거예요. 화분을 만들어서 보통 건조하다 보면은 가기 전에 50%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여간 3시간이라는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를 게 아니고 거의 한 10% 안쪽 분량이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흙은 수축을 해요. 수축. 수축하면서 갈라지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분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작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깨져보세요. 다음에 포기를 해버려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근데 뭐를 하든 뭐 속파기를 하든 코일링을 하든 판 작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거의 깨지지 않고 나온다는 거는 여기 아마 이 시흥 씨가 도자기하고 운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셨지만은 작품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도자기 배우시는 분들이 마음이 고와서 그런 건지 솜씨가 좋아서 그런 건지 얼굴이 이뻐서 그런 건지 셋 다예요? 자, 45분에 출발할 거예요. 45분에 출발하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화분을 보면서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없으면 바로 출발할게요. 너무 낮지 않나요? 이게 뭐죠? 모르겠어요. 여기는 낮... 돼요, 여기는. 네, 여기는 돼요. 이게 이쁠 것 같아요. 네, 이걸 자르고 심으면 돼요. 아, 그러면 이거야. 이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네, 잘라서 심. 이거 이게 찔레예요. 네, 찔레가 한동안 펴요, 오래 펴요. 야생화, 네. 이건 다육이. 아,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통째로 갖다 옮겨 심으면 되겠구만. 네, 통째로. 아니면 반 잘라든가. 반 잘라든가. 요렇게 낮은 거 놓고, 요거 하나, 한두 개 놓고, 앞에 깔고, 여기를 낮은 걸 앞에, 앞쪽으로 깔으시라고. 네, 구도를 잡아서 심어야지. 이게 빠지 말고 이런 거 빨리 네, 요걸 앞에 심고 합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찔레를 심을 때도 여기 선택했어요? 아직도 고르는 중이에요? 노란 거죠? 아니요, 딴 거 심어도 돼요. 뭐 저거 심어도 되고 말발돌이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말발돌이 쫙 퍼지는 거 막 사방으로 말발돌이. 하나 심게요? 네, 이거는 이게 작아요. 그럼 이걸 심어야지. 너무 작잖아요. 여기를 뭐를 채워주면 좋겠구만. 이것도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낮은 거. 요 네, 주변에 네. 거기 이렇게 채워버리세요. 이걸 가운데 센터에 두고 그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어때요? 자, 그리고 화분이 잘 보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러 개를 쫙 놨죠? 여러 개를 놨는데 복잡해 보여요? 어지러워요? 어울리죠? 그거는 우리가 화분 만들 때 정형적인 선이 있어요. 화분에 선이 있고 가만 보시면 어떤 화분들은 막 마음대로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화분들이 있어요. 자유롭게. 이제 그런 거는 어디 한 군데 딱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어울려요. 근데 그런 게 여러 개가 겹쳐 있을 때는 선이 없어져 가지고 여러 개 놓고 DP를 하면은 굉장히 보기 싫고 어지러워져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선들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여러 개 놔도 하나하나 같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걸 고를 때 내 화분하고 식물하고 심어보고 넣어보고 골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화분이 보면은 컬러풀한 것도 있고 다크한 것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어울림이라고 그러는데 다크한 게 있으면 컬러가 있으면서 서로 돋보이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것만 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화원에 가면 다 어둡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컬러를 몇 개씩 넣어주면은 어두운 것도 살고 밝은 것도 살고 이런 조화를 항상 느껴주시면 되고, 꽃도 우리가 심을 때 정 가운데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정 가운데 심는 경우가 있고, 예. 네. 자, 식물을 심을 때 이렇게 정 가운데 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뒤로 물려서 심었어요. 아시겠죠? 예, 네, 어떻게 심느냐가 이제, 또 이런 거는 합식을 해가지고 포근하게 덮어주면은 아늑한 느낌이 있고, 요런 선들은 가지가 착착 뻗어서 마음껏 네, 쳐주면 돼요. 그래, 이런 건 보통 가운데 심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분이 좀 낮으니까 어떻게 해요? 흙을 좀 소복하게 넣었죠? 그러니까 화분이 낮아도 흙을 소복하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화분하고 그게 개념이 없어요. 물 주긴 안 돼요. 물 주는 거요? 전 물을 잘 안 줘도 돼요. 한 달에 한 번이요.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굶어 죽어요. 다육이도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커요. 네, 웃자라서 보기 싫으니까 안 주는 건데 다육이도 물을 많이 주면 잘 크는 식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옛날 그 땅 밑에서 파낸 토기 같죠? 근데 우리 굉장히 친근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선도 있고 어떤 그 자연미를 느끼게 해주고, 제가 이게 주로 작품에 제일 비싼 작품에 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꽃이 있잖아요. 꽃, 식물에 화분에 꽃을 장식을 하는데 위에랑 아래랑 같은 색이 아니기 때문에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거의 붉은색이 없죠? 서로 보색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돋보일 수가 있어요. 또 이것도 아주 잘 심었어요. 보색 관계예요. 그렇죠? 빨강에 녹색이, 빨강 보색은 녹색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백자단지, 아니 뭐죠 이게? 단정화. 네. 이것도 꽃이 보라색으로 피는데 밑에 꽃하고 어울리면서도 어둡잖아요. 어두우면서 위에를 살려주는 이런 부분, 그렇죠? 네. 그리고 어둡게 하고 꽃을 살려주고. 자, 화분이 이쁘면은 뭐를 심어도 이뻐요. 그렇죠? 하나씩 보면 다 작품이 돼. 그리고 자, 집에 가서 보시면은 저는 화분을 절대 그냥 안 놔요. 받침을 하나 꼭 해놔요. 나무 받침. 예? 네? 나무 받침도 있고 돌 받침도 있고. 접시는 안 돼요. 제발 접시는 놓지 마세요. 예. 네. 이렇게 받침을 이쁘게 동그란 나무 자른 거라도, 돌 자른 거 이런 데 올려놓으면 이게 확 살아요. 그리고 받침이 길은 데다가 이렇게 한쪽에 놓고 소품을 하나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엣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단정화 이렇게 꽃이 펴 있고, 그쵸? 밑에는 어둡고. 이렇게 우리가 식물도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이쁘죠? 옆으로 이렇게 선이. 한국, 아마 얼굴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한국 사람은 디자인 중에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냐면 식기나 이런데 선이가 있는 디자인을 선호해요. 한국 사람은. 난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렇게 미국 같으면은 풍성한 이런 스타일을 원하는데 한국 동양 이쪽에는 선이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주면 이게 현의 느낌이 나면서 뭉쳐있는데 산화 흘러나오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이것도 고급 화분에 심었네요. 그쵸? 랜디. 아시겠죠? 이게 이 색깔을 보면 굉장히 많이들 색깔을 내요. 이런 색깔을. 아주 싸구려 분으로 제일 편하게 불량이란 개념이 없어요. 이 색은 그렇죠?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워야 되고 광이 안 나야 되고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화사한 봄날이죠. 노랑까지 다 심어가지고 그리고 한쪽으로 흘렀는데 이 꽃은 왜 여기가 빨갛죠? 이런 꽃을 어디서? 아, 두 개구나. 한쪽 같네. 자, 이런 경우 보세요. 소극하지 않고 조금 심었죠?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빨리 키우는 거예요. 식물을 빨리 키울 때는 조금 심어요. 다육이 특히. 처음에 심을 때는 요만하게 심어요. 요거 한 2분의 1로.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육이가 많이 있으면 덜 자라는데 조금 있을 때는 확 성장을 해버려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예, 예. 자, 이분은 장식을 아주 잘했어요. 그쵸? 장식을 잘해가지고, 투톤이 돼가지고. 일본 꽃꽂이 같네요. 그래요? 꽃도 하나 딱 적당하게. 그리고 향로분 다리고. 향로분 다리는 조금 힘들어요. 다른 분보다. 가격이 더 나가요. 자, 우리가 벽돌분을 만들었었죠. 벽돌분을 처음에 만들 때는 무섭죠. 너무 쉽고 아무나 다 할 수 있고. 근데 해놓으면 선이 생겨요. 벽돌이란 선이 생기고 저번에 얘기한 대로 유약에 광이 안 나게. 그렇죠? 광이 안 나니까 우리가 감상하기 편해요. 딴 데 잘 보시면은 광을 내는 화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쳐다볼 때 두세 개 뭉쳐 있으면 보기 힘들어요. 반사돼서 빛이. 자, 요 화분 보세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끼가 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장식도 아주 소박하게 들어갔어요. 점점점. 어린애가 해도 이런 장식이에요. 네. 근데도 장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쵸? 맛을 줬죠. 자, 요게 무슨 분이에요? 소파기 분. 소파기 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리고 잘 심으셨어요. 그쵸? 자연스럽죠? 기본적으로. 형태도 그렇고. 아, 그래요? 누구한테요? 예? 네? 저는 선물 안 주면서 딴 사람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분이죠? 속파기 분의 저번에 했죠? 벽돌 분의 한 유약. 광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속파기 분은 굉장히 형태가 자연스러워요. 아무리 어린애가 만들어도. 아시겠죠? 자, 요거 무슨 색깔인지 아시죠? 여기 또 여기에다 또 저기 자색 돌을 또 깔으셨어요. 그렇죠? 장미에다가. 이거 누구 선물하겠죠? 뭐. 공짜예요? 두개 하신 거예요, 이거? 어때요? 돌을 깔아 놓으니까 그 마사만 있을 때하고 조금 느낌은 틀리죠?
돈을 더 주셔야 되는데. 자, 이 찔레는 내가 선택해서 심으라고 그랬어요. 이 찔레꽃은 꽃이 계속 펴요. 앞으로 당분간 서너 달은 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찔레꽃을 심어 놓으시면 꽃을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잘 자라요. 잘 안 죽고. 찔레는 내년에도 계속 나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비싸요. 이런 꽃들이 난 종류가 원래 좀 비싸요. 이런 식물이. 예, 앙증맞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면 재미가 없어요. 조그만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꽉 심어요. 그럼 가격이 20만 원을 심게 돼요. 그 정도로 비싸요. 설날 정도.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저번에 도판하신 거 있었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골라서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도자기로 하면은 자기 손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림하고 틀리고 입체감이 있고 여기 유리를 안 했어요. 결론은 보세요. 그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표구를 하고 액자를 유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유리가 뭐예요? 광택이 나죠? 그럼 감상을 못해요. 그렇다고 유리 표고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이거는 무덤에 갖고 가셔도 돼요. 땅에 묻어도 안 썩어요. 그러니까 먼지만 털어주시면 돼요. 이거요? 저 끝에 계신 분. 여기도 다 남달라요. 자, 흙으로 됐을 땐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만은 색이 입혀져서 그냥 색이 아니고 유약이라는 색이에요. 유약으로만 입힌 색이에요. 알겠죠? 그냥 일반 물감이나 여러분들 도자기 가서 애들이나 실습하는 데 가면은 붓으로 막 하죠? 이런 붓자국이 나요. 그것처럼 촌스러운 게 없어요. 왜냐면 도자기는 수분을 흡수해요. 물을 타가지고 안료를 하면은 붓이 쫙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림 그리듯이 농도 조절을 못 하다 보니까 쫙 달라붙으니까 붓자국이 쫙 나요. 그럼 이제 아주 보기 싫어요. 근데 이건 다 스프레이로 한 겁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 딱 20초? 10초? 색깔 입히면 돼. 스프레이로. 아시겠죠? 스프레이로 다. 녹색 한 번, 검은색 바탕이 있죠? 녹색 한번 뿌리고 노란색 한번 뿌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제일 애를 먹었는데 이 더듬이를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애초에 여기서부터 떨어져 가가지고 올 때도 떨어지고 그 본드로 붙여놨어요.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딱 액자에 넣어야지 갖고 다니다가 이건 분명히 또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어때요? 대나무? 멋있어요? 아, 불만을 하던데 왜 이렇게 어둡게 했냐고. 대나무는 푸르니까 그냥 푸르게 했어요. 나들 어떻게 해요? 뻘겋해야 되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꽃을 그냥 꽃잎만 갖다 붙이고 싸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액자에 넣든지 아니면 장식을 하시면 돼요. 벽에. 그 자체로 예, 어디 한 벽을 커버를 해요. 입체감이 있고 그러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 절대 표시 안 나요.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참 이거 초등학생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어울려요. 아시겠죠?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손 가는 대로 이렇게 크게 하면 돼요. 요거는 여자 거예요, 남자 거예요? 여자 거예요. 남자 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화병에 꽃을 빨간 노랑이 담겨 있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도판을 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작가 중에.
도자기를 도판에다가. 자, 이건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안 나타나. 이쁘죠? 이쁘죠? 이게 색깔 칠한 것도 아니고 스프레이 딱 5초 뿌린 거예요. 자,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잘 나온 거예요. 화분 중에. 아시겠죠? 밑에는 어떻게 중후하게 나오고 위에는 색깔을 입혀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런 거 주로 전문으로 하는데 이것도 애 좀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화분할 때 이거는 가업적 배제를 하세요. 여기까지는 돼요. 왜? 금방 깨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분을 안 할 땐 상관이 없어요. 화분할 때는 이렇게 얇거나 뚝 떨어져 있으면 바로 깨져가지고 버리게 돼요. 요건 뭉툭하니 요런 스타일은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화분 말고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화병으로 하셨는데 꽃을 이거는 스프레이가 아닙니다. 요거는 색상감으로 제가 한 거예요. 그때 먼저 오셔가지고 월요일 날 색상감으로 제가 두드려서 한 거예요. 두드렸는데 얼마 안 걸려요. 한 2, 3분이면 돼요. 두드려서. 이걸 붓으로 칠하면은 한 10분 이상 칠해야 되고 붓자국 남아요. 아시겠죠? 자, 벽돌분의 전형적인 벽돌분. 재밌죠? 창문도 있고. 이런 게 일의 개성이죠, 이런 게. 자, 이건 대신에 심는 거 잘 심으셔야 돼요. 요 창문 너머까지 흙이 나오면은 요거는 필통으로 만드신 거. 벽돌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셨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짜증을 내요. 왜 위약을 자, 요 분이 또 누가 이분 갖고 계셔. 저쪽에 보면 이 위에 처리를 아주 잘하셨어요. 위에 처리를. 일본에 수반분이라고 있는데 그 수반분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어떤 식물을 심어도 단정하게, 그리고 여기가 튼튼해 보이고, 그 벽돌분이 중간에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진짜 잘하셨어요. 하나도 안 떨어지고 화도 안 나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시고 애들 쓰셨어요. 애들 쓰시고 이제 다음에 어디 가서 화분을 보시면은 화분이 어떤가 이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제가 냈다고 봐요. 다음에 또 2년 있으면 또 뵙고요. 그 수료식 잘 하시고. 네? 같이 해야 돼요? 나도 수료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인천에 놀러 오시면 전화하세요. 인천에 자기 축제나 아니면 들르다가 전화하시면 제가 딴 건 못해도 소주 한 잔은. 자, 그럼 쉬시고 좀 이따 이제 수료식 합시다.